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 하는 일은 전화 받는 일입니다. 이쪽에 통화 중일 때는 이쪽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게 제 일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발효 배우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발효는 이 책만 가지고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리책 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요리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물러 보고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만드는 걸 상대방한테 또 줘보기도 하고 이제 이게 발효를 배우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또 제일 빠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산에는 그런 곳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 초본사에도 뭐 여기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 실험실이지만, 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가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서면에 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교통도 좋고, 거기서는 매주 여러 차례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열리고 있고, 부산친구청 평생 학습관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서는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제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에 9명이 서울,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에다가 어쩌든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이 강좌를 하자, 사람들한테 발효를 가르치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서초구, 서초구가 아니고 저기 세종로, 세종로죠. 세종로에 이제 한 30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3층짜리인데, 참 뭐 바로 앞에 지하철도 있고 해가지고 교통이 좋아가지고 이거 얻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집세를 물어봤는데, 부산에 200평보다 딱 두 배 정도 더 비쌉니다. 30평이 부산의 200평보다 두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해가지고 뭐 특히 그 저 요구르트 만드는 교육 이런 거는 뭐 한 번에 만 원인가 만 오천 원밖에 안 받거든요. 그럼 한 달에 뭐 4만 원, 5만 원 뭐 이래밖에 안 받는데, 우유값 2천 원 빼고 나면 뭐 7천 원, 8천 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도저히 집세는 그냥 전기세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서울교육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 아니고 서울교육대학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서초구에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황세람 박사의 유인균 발효 전문가 찰정 과정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이 평생교육원이, 저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학위가 박사잖아요. 최하위가 박사입니다. 박사님은 뭐 대학에서 강의도 못하죠. 근데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가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세람 박사가 이제 강좌를 개설을 하니까 뭐 그냥 승낙을 해줍니다. 근데 전 강좌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네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주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인데, 이제 전 강좌를 황세람 박사 보고 직접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부산이죠.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 평생교육원의 수업료는 되게 짜거든요. 쪼매.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쪼매. 이제 지들 받는 것도 쪼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받습니다. 황세람 박사가 월 두 번,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이제 수업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이제 한 주 쉬고 한 주 가고 한 주 쉬고 한 주 가고 이런 식으로 두 번 가고, 두 번은 이제 저희 서울 경기에 있는 이제 그 유인균 발효 명장 쌤들이 또 계세요. 이제 황세람 박사 주변에는 이제 발효 명장 쌤들이 되게 이제 많으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서울 교육대학에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세람 박사가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이제 발효 명장 쌤들이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이제 명장 쌤들은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황세람 박사는 이제 이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 과정인 15주짜리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이제 이번 2019년 2월 24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이제
24일 지나고 나면 등록을 안 받습니다. 24일까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 3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이제 첫째 주 화요일부터 저녁 7시부터 9시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총 15주 강의로 되어 있죠. 자, 이 발효를 왜 이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론만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사이버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나 뭐 카카오 TV 이런데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만 배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발효는 역시 실습입니다. 와서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발효를 잘하게 되고 또 발효를 하다 보면 이제 옆에 동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해야만이 서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서울교육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열리는 황사람 박사의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과정은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얼굴도 한번 보고 또 먹이도 주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내가 왜 건강했는지 모르게 이제 건강하게 되고 또 여러분 가족들도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강좌를 열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교육을 하는 그 강좌가 아니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해지면 이걸 배워가지고 발효음식 막 먹다 보면 내가 왜 건강했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건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가족이 건강해지면 그게 저는 행복이라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거 저 맥주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맥주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타고 100m 이상은 자동차 타고 방에서 여기서 욕까지는 건 뒹굴고 이랬습니다. 뭐 일어나 걷고 이런 거 안 하고 뒹굴어가지고 요거 잡아오고 저거 오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몸이 이제 비대하고 했는데 지금은 살이 쏙 빠졌어요. 예,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잘 걸어 다니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지금 똘망똘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살만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효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 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서 3월 첫째 주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꼭 그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뭐 이제 저희들은 그 강좌 해봤자 돈 안 됩니다. 오히려 적자죠. 왔다 갔다 뭐 거의 뭐 길거리에 돈 다 뿌리고 적자지만 여러분들과 이거 만남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걸 이제 저희들은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거기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등록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제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가족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발효 배워야 됩니다. 미생물이 어떻는지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뭐 발효한다 어쩐다 아닙니다. 배워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좌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